일단 이제 점사보는 다 끝나고 네 이제 오늘 뭐 용무TV를 보고 온 네. 구독자분이 이제 구술 하신 다음에 이제 3일 있다가 오는 뭐 3일 점성을 하러 왔는데 네. 3일 점성에 대해서 예. 여쭤보려고. 3일 점성이라는 네. 거는 이제 구술 하시고 나서 지수를 받으시고 그거를 이제 3일째 네. 제가 이제 제갓집이 일이 끝나는 날이에요. 네. 그러면 쌀을 올리고 이제 초를 올리고 그러시면 내가 이제 빌어드리는 거야. 빌어드리면 이제 여기 엄마네가 더 안정하게 단단하게 더 재수를 많이 보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내가 이제 한 달 동안 또 빌어드려요. 결국 이 부적을 제가 이제 부적을 이렇게 썼어요. 네. 부적을 쓴 거를 엄마가 이제 부적을 이제 갖고 가시면 엄마는 이제 상문이 많이 꼈잖아요. 상문도 낀 것도 이걸로 부적으로 다 가져가면 소멸을 시키는 거고요. 장사 안 됐던 것도 장사하는 것도 장사가 더 잘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일이 다 끝나잖아요. 결국 내가 계속 이제 3일 전선 때 이제 여기 언니가 이제 쌀 발언하고 또 초발언 했잖아. 그럼 그거 갖고 계속 이렇게 빌어드리면 앞으로 이제 계속 장사가 잘 되는 거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전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할아버지 같이 신명님 같이 언니가 대우를 해드리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3일성 우리 일을 이만큼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원래 신령님 같이 세 번 반 인사하고 받드립니다 인사하잖아요. 받드리면서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의미가 3일성 딱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유도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아무래도 좀 덕이 덜 보죠. 부탄 그래? 게 덕을 덜 보죠. 멀리서 오셨다네요. 네. 지역은 얘기 안 하셔도 돼. 지역 네. 얘기 안 하셔도 돼. 네. 아, 일단 그러면 무조건 이제 구슬 하고 나서 3일 정도는 해야 된다. 네. 그게. 네. 100% 하시는 게. 그러면 좋죠. 지금 어떤,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네. 뭐 3일 정성 때 이렇게 부적하고 이런 거 다 해주시는 건가요, 원래? 네. 뭐 선생님마다 다른 건 없죠. 선생님마다 또 다시는 분이 있어. 해주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이 있어. 사실은 아, 부적해주 네. 아니 3일정선 올리는 거는 다 똑같아요 선생님마다. 네. 근데 부적은 써주시는 분이 있고 안 해주시는 네. 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부적 할아버지가 이것도 들어오셔야지만 해주는 거지 안 들어오면 부적 안 쓰신 분들은 안 해 못 해주시죠. 저는 부적을 내가 직접 쓰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부적 할아버지가 들어와서 직접 쓰기 때문에 부적 해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안정하신 분들은 뭐 못해줘 안 해주신 분도 있어요. 사실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주시는지 몰라도 나는 내 법이니까 이거는 나는 이제 기도를 하고 구술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좀 기도를 해서 또 부적을 써드립니다. 제가 네. 그래서 이 부적 때문에도 이제 제갓집들이 또 효과를 많이 보시는 거고요. 또 덕을 많이 보시는 거죠. 지금 부적해서 주시는 거죠? 네. 부적을 해서 지금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안정이 많이 되죠. 네. 이 부적을 갖고 다니시면 안정이 많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항상 구슬하면 3일 정성 들어오실 때 부적은 항상 해드려요. 그래서 우리 제갓집들이 더 편하시고 이제 불안해서 못 자가신 분들은 이렇게 부적 갖고 가면 진짜 효과는 100% 봅니다. 그 종류가 어떤 거였어요? 재수부적. 재수? 예, 재수부적. 가정 편안하게 이제 송불부적. 결국 이제 장사 안 되시는 분들은 장사 잘 되고 이제 집안에 이제 가게에 또 뭐가 꼈잖아요. 재수꽃을 하신 거예요? 아. 재수꽃도 하고 이제 조상맞이 겸 같이 하신 거예요. 조상맞이 겸 재수꽃도 하고 그리고 이제 조상에 이제 모든 걸 이제 편안하게 잡아주는 거죠. 모든 걸. 그리고서 거기서 이제 대주가 이제 운도 있으니까 가게를 하니까 운도. 그건 나와도 돼요. 받으세요. 이거는 네. 대주 거. 사장님 거. 네. 사장님 거. 그거는 저걸 하시면 돼. 몸에 지니고 댕기시면 돼. 네. 지니고 댕기시면 되고. 3일 정성이 엄청 중요한 거네요. 예, 중요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